또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요즘에 하도 이 정체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즉석에서 공부한 사례입니다. 또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말도 많죠. 당들이 뭐 이당저당 나눠지면서 과연 뭐 국민의 지지를 얼만큼 얻을까.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막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90명 이상 당선이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궁금증이 많아서 한번 타로로 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매직카드 첫장 막대가 나왔죠. 막대는 키워둬서 뭐 다혈질이라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키워드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원 전체가 추진력도 좋지만 너무 밀어붙이기를 좋아한다. 밀어붙이기를 좋아하는 다혈질이라. 자유한국당은 추진력도 좋죠. 추진력도 좋은데 매우 좋은데 너무 밀어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과연 좋은 것을 밀어붙일까 나쁜 것을 밀어붙일까 하는 것은 나중에 펼쳐보면 알겠죠. 너무 밀어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1번 운명의 수레바퀴죠. 운명의 수레바퀴 키워드는 매일 반복되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 집회한다고 뭐 뉴스에 뭐 떠들죠. 주기적으로 주말이면 집회장에 나가서 집회를 한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좋아하고 다 막대 불 같은 성격이죠. 밀어붙인다.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인다. 8번 정의.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8번 정의. 정의는 법이죠.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원래 싫어하죠. 반대파죠. 법 개정을 싫어하고 있다. 새로운 법을, 검찰개혁을 싫어하고 있어서, 법 개정을 싫어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한다. 다음은 호로스코프 올라갑니다. 호로스코프는 세 장의 합인데 막대는 번호가 없죠. 10번, 8번이니까 18번이 되겠죠. 18번 달. 불확실하다. 자유한국당이 90석 이상이 나올까요? 하는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왜? 여기서 10분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 나왔죠. 같은 장두 장이 나오면 안 좋다 했죠. 특히 운명의 수레바퀴 10번 같은 경우는 변화 변동이 있으니 대비하라.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죠. 자, 당내에 변화 변동이 있으니 대비하라. 자유한국당이 학위에 달렸다. 뭔가를 모르겠지만 학위에 달렸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기 당을 위해서 너무 모든 일을 법도 무시하고 또 다른 당도 무시하고 자기 당이 옳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변화 변동이 있으니 주의하라, 대비하라. 좀안 좋죠. 불확실하다,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또 8번 정의가 나왔죠. 정의가 두 개죠. 똑같은 카드가 두 장에 나올 때는 주의 카드가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현재는 불확실하다, 뭐 막대가 나왔다, 좀 부정적이 나왔죠. 그래서 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집회한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다음은 9번 은둔도사. 은둔도사의 키워드는 폐쇄적이다. 그런 키워드가 있죠. 이기주의자다. 전체가 너무 폐쇄적이어서 생각하는 방식이. 새로운 법 개혁을 싫어한다. 왜냐면 국회의원인데 새로운 법을 싫어하니까. 물론 국민들도 개혁을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많죠. 또 개혁을 또 좋아하시는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집회도 두 가지로 나눠졌죠. 개혁파, 개혁 못하는 보수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폐쇄적이죠. 보수파에 들어가죠. 개혁을 반대하는 파니까. 그래서 좀 변화 변동을 해라. 이거 암시를 주는 거 있죠. 대비를 해라. 자, 다음은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49제. 스트레스죠. 49제. 49제의 키워드가 상가 죽음이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은 허물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 변화 변동이 있으니 대비하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허물어질 수 있다. 뭐 상가 죽음이니까 이 49제니까 죽음으로 봐야죠. 죽음은 허물어진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라.
지금 현재도 스트레스 너무 받죠. 과연 될까 안 될까, 지지율이 어떤가. 당내에서는 고민이 많겠죠. 또 많이 하고 있죠. 뭐 민주당, 정의당 뭐 할 것 없이 자기 당이 옳다고 상대방 당을 허물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보통 그러죠. 모든 당이 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2번 기다림이죠. 여자 기다림이죠. 그러나 다음 선거 2020년 4월에 자유한국당으로 지지율이 많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엄청 기다리고 있죠. 어둠 속에서 빛을. 자기 당이 오르기를, 지지율이 오르기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51번 하강이죠. 다 허물어지죠. 핵심이 90명 이상 당선이 될까요? 허물어진, 안 된다. 하강, 내려앉는다. 결론은 90명 이상 당선이 안 된다. 자석이 안 찬다. 그 말인데요. 왜? 하강에 우리 키워들어서 재건축도 되죠.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너진다. 회사로서는 내부적인, 즉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는 부도난다. 이런 뜻을 우리가 키워드로 가졌다 냈죠.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 90석은 안 된다. 즉 말해서 위기가 왔다. 재정비를 해라. 여기서도 나왔죠. 10번 두 개. 변화 변동이 있으니 대비를 해라. 내부를 다시 한번 훑어봐라.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돌아봐라. 자, 법이 두 개 나왔죠. 여기서 법을 싫어하는 당이라 했죠. 다음은 바로 운둔도사죠. 너무 폐쇄적이어서. 운둔도사가 노인네적 키워드니까. 옛 것을 좋아하죠.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옛 것만 고집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 당은, 자유한국당은 폐쇄적이어서.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옛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왜? 추진력은 좋으나 너무 다혈질해서 그걸 강하게 밀어붙인다. 뉴스나 보통 이렇게 떠들어댈 때는 모든 당이 다 똑같습니다. 법을 앞세우면서 본인들은 그 당 전체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 8번 두 개가 나왔죠. 8번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하면서 새로운 법을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달에 자 지지율이 많을까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당 전체가 다들 하나같이 스트레스를 꽉 찼다. 당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좀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당 전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다. 조심 안 하면 이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율은 결국 떨어진다. 그래서 90명 이상 당선이 되기가 힘들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왜? 변화변동 대비하랬죠. 자유한국당 내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해라. 재검토를 해라. 다시 한번 새로운 재정비를 해라. 지금 위기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90석이 안 됩니다. 90명 이상 당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결말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명리 쪽이나 이 타로 쪽에서도 100% 맞으면 뭐 신이죠. 신도 또 보면 100%를 맞추기 힘들죠. 신들도 자기 앞날을 몰라서 죄를 지어서 죄를 받으려고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와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분류가 될 수가 있죠. 죄를 받아서 자기 앞날을 모르니까.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하는 공부 수업을 하는 타로에서 이 맞으면 그만 안 맞으면 그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수업을 하면서 한번 타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될 수도 있구나 또 이 타로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는데 가짜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나중에 그때 4월달에 가면 결말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